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9월 12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언제 부탁했습니까? 입니다. 내가 언제 부탁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수넴 여인과 또 죽은 아들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지난 금요일 내용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어떤 귀부인에게 식사를 대접받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좀 대접을 받게 되죠. 그 귀부인은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자신의 집에 쉽게 말해 게스트룸이죠. 엘리사가 지낼 수 있는 처소까지 마련을 해줍니다. 그녀의 정성에 감동한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 이 게스트룸까지, 공간까지 만들어준 이 여인을 불러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달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져서 필요한 것이 더 없습니다라고 또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또 나오는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녀가 이미 이제 아이를 가지기 힘들 정도로 늙어버려서 참 이제 아이를 가지기 힘들지만 그녀에게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귀띔을 좀 해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수넴 여인이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를 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 스스로도 더 이상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그녀는 이듬해에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마 그녀는 그 사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 일련의 일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누구보다 더 강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온이큰 복을 또 마음껏 누렸을 거고요. 하지만 비극이 여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잘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이 아이는 여인의 무릎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슬픔에 잠긴 이 수넴 여인은 이제 그때 문득 이 아들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을 이 엘리사의 게스트룸에 누이고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요. 사실 이 수넴 여인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 투성이입니다. 오랜 불임으로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귀한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이 결국 죽고 말게 되죠. 그야말로 뭐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이제 부모로서 식음을 전폐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의 아비인 남편에게까지도 이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영문도 말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곧장 달려가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릎을 굽혀서 그의 발을 붙잡습니다. 무언가 이 잡는다는 이 간절함을 표현한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28절 본문인데요. 내가 선생님에게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오히려 나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얼핏 듣게 되면 정상적인 어머니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토록 소중한 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언제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죽은 아들을 내버려두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보여준 크고 작은 행동, 때로는 아리송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도 만드는 그 과정들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생각지도 못한,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쁨도 물론 있었겠지만 전혀 인간적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열 달 동안 자기 뱃속에서 꿈틀꿈틀대는 이 아이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 없이 정말 그저 선물로 받은 아이입니다. 죽음의 연유도 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그녀의 이 외침에는 이 아들이 내 노력도 내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또렷하게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담긴 한마디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 노력. 이 엘리사는 그녀의 울분을 듣자마자 서둘러 게하시에게 아이를 살릴 방도를 지시합니다. 두 사람이 나눈 짧은 대화 속 어느 곳에도 뭐 아이가 뭐 죽었다거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대화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녀의 중심도 읽어냈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추석의 다른 말은 한가위입니다. 더도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그 결실에 어려움과 그간의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풍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직접 뭐 지은 어떤 쌀이나 열매로 우리가 밥을 먹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추석은 그런 명절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온 이 풍요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그 풍요가 시작이 된 걸까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노력이고 내 수고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땅에 열매를 있게 하시는 이도 또 그리고 나의 삶에 이런 풍요를 주어서 내가 보람찬 마음이 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기적인 이유는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수고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뭐 아픔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게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녀처럼 내가 이 고통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끙끙댄다고 내가 다른 곳에서 이 해결 방안을 찾는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엉뚱한 곳에 나의 어떤 위로나 회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위로를, 회복을, 또 기적을, 또 다시 풍요를 만끽하고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기어코 그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이 풍요로운 한가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결말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마음, 나의 처지나 내 환경에 지금 이 모든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